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1.4%, 그리고 코스닥은 0.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 1203원 17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로 잡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완연한 회복세, 그리고 애플의 신고가,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 제대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씩 같이 보시겠는데, 미국의 경제지표 회복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미국은 제조업 PMI는 지난달 39.8에서 49.6으로, 서비스업은 37.5에서 46.7로 각각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숫자가 50 근처에 숫자가 나오면 50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숫자가 한 번씩 100이 나올 때가 있어요. 100 근처에 뭐 105, 뭐 90, 8, 이런 것들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49.6이면 이제 수축 국면이에요. 하지만 수치 자체가 39.8에서 49.6으로 올라왔다는 건 상당하게 올라왔다고 봐야 되고, 서비스 마찬가지 37.5는 상당히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46.7은 이 50을 기준으로 범위 안에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양시장 모두 다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가 48이었는데 49.6을 기록한 거고, 마찬가지로 46.5를 생각했는데 46.7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예상치를 넘어섰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엔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미국장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할 정도로 돈을 상당부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경제지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고 있구나가 돼요. 그러면 좀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여기 돈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올랐다, 그럼 시장은 상당 부분 실망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렇게 돈을 찍어내도 안 돼? 아, 역시 코로나가 무서워가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을 찍어내니까 된단 말이에요. 아, 예, 돈 찍어내니까 효과 있어. 그런 지금의 기조를 좀더 유지를 해야 돼. 왜? 확장 국면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수축 국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반드시 다시 한번 좀더 상승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장의 상승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애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세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고, 또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출시입니다. 자, 스마트폰 업황이 지금까지 상당히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업황 자체가 죽어 있던 시점이었는데, 자,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출시일이 8월 말로 확정이 되었다. 자,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폴드 2와 갤럭시 Z 플립 5G는 한 달가량에 대한 시차를 두고 출시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출시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오는 8월 21일 또는 28일에 갤럭시 노트 20을 국내에 출시를 하려고 한다. 자, 갤럭시 폴드2와 Z 플립은 시차를 두고 이르면 9월 중 출시가 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출시를 한다. 그럼 8월 달에 출시를 하려고 하면 지금 미리 6월 달부터 부품주들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냥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안 나와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겠죠. 그냥 이번에 디스플레이는 뭘 쓴다고 했어요? 바로 UTG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UTG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터치 패널 관련 업체들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또 폴더블 관련주들도 좀 더 시세를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 6월 말, 7월 달에 만들어진 8월 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는 밴드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폴더블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여지를 둘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부터는 매기세를 바닥부터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또 많이 움직였던 것이 바로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자,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 전일도 우리가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계속 반도체 국산화 관련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꼭 봐야 된다. 결국 반도체는 소재와 장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재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오늘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뀌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관련, 폴더블 관련주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KH바텍을 우리가 폴더블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기업 중에 한 개인데, 왜냐,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죠. 23,900원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이었던 자리를 좀 더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폴더블 관련주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UT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꽤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바닥을 조금 다지는 흐름이 연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기업들도 조금씩 조금씩 어때요? 시세가 바뀌고 있죠. 돌아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산화 관련주, 동진 세미캠이 오늘 신고가를 가는데, 오늘 장중에 22%가 오르면서 급등을 나타냈어요. 28,400원까지 움직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경신을 하면서 36,500원 장중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국산화 관련주들 많다고 했죠. 소재 관련주들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재는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인 규제를 해왔고 억압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차라리 지금은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산화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그 종목군들을 보기 앞서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진행을 하면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감원에서 지금 최근에 리딩방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를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수익램 수백만 유리병 초대 뭐 이렇게 쭉 넣으면서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불법이다라는 거고, 뭐 사실 요렇게 이제 계좌 수익을 올려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으로 리딩방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최근 개인 투자 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고 또는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허위 가장 광고, 최소 수익이 몇 퍼센트 보장을 해줄 수 있고, 종목 적중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뭐 고급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가다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익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궁금해서 물으시는 거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뭔가의 수익률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저도 답답하죠. 그것을 아 얼마 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에 소속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 부분 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더라도 객관적인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걸 직접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이걸로 얼마만큼 수익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왜 저희가 뭐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환불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저희가 지금 진행할 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이런 것도 안 보여드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수익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매에 대한 문자가 발송된 부분 자체 와우밴더와 카페에 게시된 부분 자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 바이오톡스텍도 6월 10일날 추천주입니다. 이 내용은 문자로 나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부분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10일이니까요. 오늘 뭐 이렇게 상한가 그리고 그 전날 이렇게 오르는 부분인데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가 수익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동진 세미캡 이런 것들도 문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9일날 뭐 17,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얼마만큼 수익을 냈어요가 안 된다고 5월 1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수익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 났습니까? 묻지 말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를 보십시오. 파마리서치가 5월달에 가격대가 지금 얼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파맵신이 이때 얼마고 지금이 얼마인지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지 되는 거지 이거를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는 사실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자체를 답변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불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뭐 대주전자 재료도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5월달과 6월달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났죠.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그죠?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추천안에 대한 내역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익률을 얼마나 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 수는 없고 대신에 문자 내용을 발신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적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항상 양지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이 일진 디스플레이, 그 인터플렉스, 그 K사인 이 세 가지 종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일진 디스플레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폴더블 관련, 숨어있는 폴더블 관련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 기업이 이제 터치 패널, 플렉서블 터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스마트폰 업황이 죽으면서 가치 주가도 빠져버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과도하게 좀 빠졌다 보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세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바닥을 좀 다졌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인데,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 그리고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군입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주가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너무 이미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FPCB 관련주들도 참고적으로 충분히 발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K사인인데,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보안이라고 봤을 때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살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럼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업황에서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요.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던 것이 제가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100일간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0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추가 리딩, 오후 방송도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2시 반에 3시 반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지금 현재 8시 반에서 10시까지 오전에 진행을 하는데, 플러스로 거기에서 플러스로 오후 추가 리딩과 그리고 종목 추천을 좀 더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추천까지도 병행하니까요. 급등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 한번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개 방송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질문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대요. 50%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인버스를 던져야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빅텍이나 퍼스텍, 뭐 스펙코 같은 기업들이 하한가를 갔잖아요. 전쟁 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전염병이 퍼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확대되길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진단키트주를 들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질병 관련주를 들고 있다고 해서 이 질병이 엄청나게 퍼지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확산돼서 시장이 망하면 좋겠다. 전쟁 나가도 다 죽으면 좋겠다. 전쟁 관련도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투자 판단은 아니세요. 항상 투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앞으로 이 기업이 혁신과 꿈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성장할 때 나의 자산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꿈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임합니다. 우리는 그걸 주식투자라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질돼서 시장이 빠져야지 내가 돈을 벌고, 전염병이 퍼져야지 돈을 벌고, 전쟁 나지만 돈을 벌고, 오늘 북한 미사일 안 쏘나 기도하고 있고, 이런 내 자신은 초심과는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 그 꿈을 투자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초심을 잡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함께 한번 주식에 대한 투자 습관을 같이 한번 바꿔보실 분들은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